상어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사냥에 나선다. 앞이 보이지 않아도 냄새와 전기적 감지를 이용해서 물고기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산호초 깊이 숨은 물고기들도 상어들의 사냥감이 된다. 날씬한 몸통을 이용해 상어들은 아주 좁은 틈으로도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. 숨을 곳이 없다. 상어들의 만찬에서는 어떤 동물도 안전하지 못하다. 산호초의 동물들은 매일 밤 이 공습에 시달린다. 그러나 산호초 생활에서는 먹이뿐 아니라 생식의 문제도 중요하다. 생식을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수의 새끼를 살아남게 하려는 목적은 같다. 괄지돔은 두 달 동안 매일 오후 홍해의 산호초를 가로질러 간다. 같은 장소를 향해서 헤엄쳐가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. 한 곳에 모여 그들은 어둠을 기다린다. 갑자기 무리 중 암컷들이 산호초를 쏜살같이 벗어나 알을 흩뿌린다. 곧이어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던 수컷들이 알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재빨리 따라붙는다. 다른 물고기들이 이 손쉬운 먹잇감을 그냥 둘 리가 없다. 갈지돔들이 산란을 하는 동안 퉁돔들이 영양가 풍부한 날을 노리고 다가온다. 앞으로 몇 주 동안 알과 유생들은 바다를 떠다니게 될 것이다. 퉁돔들은 이들이 만날 첫 번째 포식자일 뿐이다. 다른 물고기들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진 않는다. 붉은 꼬리 실고기는 산호초에서 한 지역을 골라 그 근처에만 머문다. 아침마다 해가 뜨면 암컷은 잠자리를 떠